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586 정치인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정당화할 수 있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바꿀 수 있고 설령 거짓이라도 자신과 자신들의 정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치 참인 것처럼 그렇게 변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86 정치인임을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나와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란 것이 바로 사실과 진실과 정의를 판별한 기준이다. 이렇게 믿고 젊은 날부터 살아온 586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거짓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박스채 그냥 밀어넣는 박스떼기나 콘떼기를 사용해서라도 선거에 이긴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도둑질하는 일도 그들에게는 별반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조작하는 일은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원본인이 정본인이 하는 말조차도 사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좋고 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원본이고 정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제작하고 투입해서 총선을 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새로 만들어서 아예 투표함 자체를 통과리를 해버리는 위조 투표지 채워지는 또 그들에겐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을 만들 수 있으면 오로지 성리할 수 있으면 사실이건 진실이건 나발이건 위조건 변조건 조작이건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험악한 시대,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젊은 날을 함께 보냈던 보요앤뉴스의 김미영 원장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처럼 알기 힘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젊은이들이 어떤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이 평생 동안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를 김미영 원장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1980년대 대학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조금도 감이 없습니다. 거대한 간첩단 양산의 10년이었습니다. 한국의 보통 청년이 자발적으로 김일성 목택동에게 충순맹세를 했습니다. 아니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에게 연옹원을 파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필터를 갖고 그들의 행각을 가장 많이 목격한 관찰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단 한 번도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저주받았습니다. 그들의 두목등이 김영한이나 백태웅이나 이진경 셋 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자신들의 세대에게 끼친 악영향이라는 면에서 간첩보다 저는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들의 영향권 하에서 영혼을 상실한 공산주의자들 숙탁에 만났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공산주의란 히틀러, 무솔리니보다도 비할 수 없이 전체주의적이고 비할 수 없이 간악함에 비할 수 없이 오래가는 체제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바로 그 한반도 북쪽 공산주의자들의 벗인 이상 이미 영혼을 상실했습니다. 괴들도 대부분 악에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킬링필드로 내몬 공산주의에 반대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권을 지지한 친지를 모두 경고의 의미에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모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업주자는 그런 통합이 가장 지독한 악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침묵하는 윤석열과 최재형도 버리고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패 부정선거 문제 정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윤호중, 고환석, 양정철, 하태경은 바로 1980년대가 낳은 괴물들입니다. 그들의 부정선거는 유혈 없이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게 헌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살다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만이 인류에게 구원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공산주의는 단연생 풀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586 정치인들과 함께 대학을 다녔던 김미영 원장의 아주 그 직설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멀쩡한 사람들조차 명백한 사실에 침묵하고 무관심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실을 파헤치고 알리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당당함과 그 뻔뻔함과 그 몰가치함에 저는 상당히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살아온 저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그리고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참은 참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모호함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엄청난 대규모의 조작 행위에 바탕을 둔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얼마 동안에 그 모호함과 불확실함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6월 28일 인천 연수구에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재검표 작업 사실 아주 불완전하고 재검표라고 부르기보다도 재개표에 가까운 그런 소위 대법관들의 그런 아주 선관위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재개표 작업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부정선거를 낱낱이 스스로 증언하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물정들을 충분히 보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밑바탕에 옳음과 틀림, 참과 거짓, 사실과 그리고 비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과 원칙과 세계관이 그 위에서 정책이나 그리고 정치적 야심이 저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허물어진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